저는 얼마 전까지 대구에 살았는데, 이제 수도권에 올라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요. 한 20년 전부터, 뭐,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전업 투자로 산건한 9년 된것 같아요. 9년,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수도권에 투자를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부자가 된 짠돌이, 그 다음에 부의 나침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책을 쓴 게,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정석을 쓴 나누부자입니다. 예. 그 부의 나침반 저도 이제 읽었는데 아, 예. 그때 처음 뵀었죠. 그쵸, 한 예. 3, 4년 전쯤에, 그죠? 아, 3년 정도 된것 그때는 같아요. 이제 약간 빌라, 아파트 이런 책이었죠? 사실은 부의 나침반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위주인데, 이제 아파트,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의 책이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완전 지식산업센터를 쓰셨잖아요. 여기 지식산업센터 오늘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이게? 일단은 지식산업센터가 말 그대로 지식산업을 활성화해주는 센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주거를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곳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말 그대로 공장, 사무실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다 모여서 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아파트에 선호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죠? 아파트가 일단 인프라도 편하고, 그렇죠. 살기 좋잖아요. 살기 좋고, 그 다음에 관리실에서 관리도 그렇죠. 해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이렇게 넓고. 아파트용 공장,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산업과 사업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은 인프라가 좋아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문구점, 그 다음에 세무사, 법무사, 뭐그 다음에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죠. 그렇게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그럼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같아요. 그 오피스랑 대체 뭐가 다를까? 강남가도 오피스가 많은데 거기를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자, 차이점은 뭐냐면요. 오피스는 말 그대로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뭐라 했어요? 아파트형 공장이라 했죠. 지식산업센터가 이름이 지식산업센터로 돼 있지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공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 빌딩을 보면은 모든 인프라가 많이 돼 있는데, 사실은 대형 빌딩보다 쪼만쪼만한 빌딩이 좀 그렇죠. 많잖아요, 꼬마 그죠? 꼬마 빌딩이네요. 빌딩. 그래서 꼬마 빌딩에 아마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있다 보면은 불편한 걸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주차장이 아주 적어서 힘들고, 그다음에 뭐 관리비도 많이 그쵸.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안돼 있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요즘은 거의 이제 대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디폴리스잖아요. 여기도 지식산업센터거든요. 보면은 주차장도 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잘돼 있어서, 사실은 꼬마 빌딩을 많이 꼬마 빌딩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꼬마 빌딩 한번 관리해 보신 분들은 제 주위에 정말 힘들다는 걸 많이 그쵸. 느끼거든요. 뭐 그쵸. 소방시설,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 여러 가지 세입자, 입주자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꼬마 빌딩은 옛날에 우리가 주택이죠. 그쵸. 주택이 꼬마 빌딩 비슷해요. 근데 아파트는 지식산업센터다. 대형화돼 있다. 그래서 나는 꼬마 빌딩 투자할 바에 지식산업센터 투자해라. 왜? 주택 투자보다도 아파트 투자가 더 그쵸, 수익률이 훨씬 높죠? 낫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쪽을 투자를 많이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식산업센터만 투자한 사람 이런 쪽으로 설명을 안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처음 그래서, 들어보는 설명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를 아시다시피 3년 전에 만났을 때도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연구를 했어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걸 연구를 하고 살려고 여러 번 했다가, 사실 한 3, 4년 만에도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살려고 여러 번 했다가 미루고 미루었다가, 제가 작년 초, 재작년 말 때부터
투자처로서는 아파트나 주거 쪽은 사실 중과세 여러 가지가 규제 너무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턴을 해야 되겠다. 공부 한 3년 했던 걸 한꺼번에 내가 이걸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게 됐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했을 때 그때 이제 지인사업센터 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진짜 지산이 굉장히 투자자들의 핫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좀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규제 시대. 특히 주거 부동산 규제 시대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되어 있는데 특히 양도세 같은 게 규제 지역 같은 거는 거의 80% 이상을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한 10억이 올랐어요. 네. 8억 세금 내락해요. 네. 팔겠어요? 못 팔죠. 못 팔죠. 네. 안 팔죠. 네. 그리고 또 투자를 하려니까 미래에 80% 세금을 내야 돼요. 와, 어렵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대출도 안 막혀. 네. 그리고 취득세를 네. 12%씩 내락해요. 아, 맞아요. 근데 법인으로 살라니까 종부세도 6% 내락해요. 이것저것 뺏기 놓으면 110% 뺏기는 거예요. 손해네요. 손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아요. 이 부동산 특히 주거지역의 규제시대 다른 돌파구가 뭐 있냐. 이래 봤을 때는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지금 사무실로 쓰는 사무실이 90% 대출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자도 싸요. 담보대출보다. 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대출, 그 다음에 양도세,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 가지 종부세 이런 것들이 자유롭잖아요. 그런 자유로운 투자처를 찾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아마 아시는 분 전 국민의 1, 2%밖에 안 될걸요. 그렇죠. 투자자도 10%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회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금들이 강화되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좀 피해서 좀 괜찮은 투자처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산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산센터에 투자해야 되는 좀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 해야 되는 이유. 최근 10가지 이유를 쓰셨는데 간단하게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일 큰 게 아마 양도세일 거예요. 양도세. 양도세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서 팔려면은 세금이 뭐 규제 지역은 플러스 30%잖아요. 이것저것 따지니까는 80%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는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거든요. 그럼 몇 프로예요, 그게? 그러면은 여일로 1,600만 원까지가 6%. 그 다음에 2,000 얼마까지가 12% 이렇게 차등으로 일반과세죠, 일반과세. 그러니까는 이제 아파트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2년 지나면 일반과세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규제 전혀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투기 기업도 상관없어요. 강남에 사든 뭘 어디 사든 요즘은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내락하잖아요.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세에 대한 것은 아주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중과세가 없군요. 중과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양도세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이 막혔잖아요. 주거 지역은 못 막혔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주택, 2주택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출이 아주 자유롭다. 아까도 내가 내 실제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 90% 대출에 지금 90% 대출 나오는 품목이 부동산은 하나도 없어요. 땅이나 상가나 다 거의 한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양도세고 사실은 두 번째는 대출의 자유롭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원시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지원시설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코드에 맞는 것은 분양권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양권 투자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 아파트는 분양을 받게 되면은 세대당 하나 아니면 두 대밖에 못 하고 전혀 과거로 가면은 제가 8년 전에 서울 2015년대 막 돌아다녔을 때 개인당 8개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샀죠. 아예 못 사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투자하듯이 지식산업센터도 분양권을 투자하게 되면
10%만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없어요. 이게 공시시가로 90억이 넘어야 나오거든요. 80억. 80억? 80억이 넘어야 나오죠. 80억까지 살려면 굉장히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종부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종부세가 최대 주거지역은 6% 내야 되잖아요. 1년에 6%씩 내면은 수익 남은 거 거의 다 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법인으로 산 물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개인 종부세도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자유롭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아까도 제가 아파트하고 비교 설명했잖아요. 네. 아파트처럼 환금성이 굉장히 높아요. 잘 팔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파트 투자라는 이유가 환금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쵸. 땅이나 상가는 환금성이 없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고 구분 등기잖아요. 구분 등기 코너. 그래서 환금성이 굉장히 높다. 세 번째는 관리가 굉장히 관리가 또 편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편리성이잖아요. 네. 관리실이 있고 부대 시설이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관리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관리실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관리비가 비싸지 않아요? 그래, 관리비용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아파트가 좀 싸죠. 그 다음에 주택에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막 오늘 같은 눈 왔는데 눈 청소해야 되지, 쓰레기 청소해야 되지, 쓰레기 밖에 버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약간의 돈만 주면 공동사무실 관리실 다 관리해 주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요. 아까도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를 비교해 달라 했잖아요. 일반 오피스는 관리비가 한 2만 원 평당 15,000 이렇게 나오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래서 평당 한 5,000원 정도 나와요. 그걸 두 배 이상 싸요. 엄청 싸네요. 그래서 강남의 오피스 같은 건 굉장히 저 옛날에 저기 저 오피스텔이라고 있잖아요. 조만조만한 오피스텔 큰 거. 대가 대구에 오래된 킹덤 오피스텔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월세가 60만 원이면 관리비가 60만 원. 아, 맞아요. 그렇죠. 옛날 두 배. 예, 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막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노후화가 되면 그렇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평균 평당 5천 원.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남을 사든 서울 사든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자금 축적 증명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또 막 조사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자금 출처 증명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자금 출표도 할 필요도 없고 중과세도 없고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는 지식산업센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요건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많은 요건의 장점 중에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의 품목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를 때가 기회가.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이제 유튜브 보면은 좀 이제 지식산 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면이죠? 뭐 지금 원래 이 지식산 센터가 새롭게 태어난 상품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이제 상품인데 갑자기 각광을 받는 것은 이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고 그다음에 이런 공급 물량에 비해서 입주할 때 소화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진 않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 지금 현재 저는 항상 이제 투자를 한 품목만 아니고 모든 품목을 열어놓고 지금 현재 제일 타이밍이 좋은 투자처가 어디일까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나는 이제 투자를 아파트만 투자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경매를 통해서 땅도 해보고 상가도 해보고 임야도 해보고 아파트 빌라를 수리해서도 팔아보고 많은 걸 다 해봤어요. 호기심천국이거든요.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과거에는 아파트 재개발 이런 쪽이 제일 효율성이 좋았고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제일 효율성이 높다는 건데 나는 올해까지도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활적이라고 보거든요. 2022년까지. 근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내후년은 어떻게 더 효율적인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공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급은
아파트도 매년 공급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예요? 네. 뭐냐면은 아파트가 살기 좋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네. 공공시설. 그러니까는 빌라와 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로 계속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공실이 생기더라도 네. 오래된 아주 뭐 주공 아파트나 아니면은 빌라나 네. 아니면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실, 오래된 게 공실이 생기니 아파트는 공실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지식산업센터도 규모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꼬마 빌딩이라든가 아주 시설이 안 좋은 사무실이 네. 오히려 공실이 되고 지식산업센터는 꾸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아파트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파트 규제나 아니면 네. 이런 주택의 규제가 심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왔다. 네. 그것도 맞아요. 네. 맞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주택에 대한 규제가 대선이 끝나면 풀리거나 여러 가지 풀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풀리면 이쪽이 죽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네,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에 특히 네. 공급이 안 되는 서울시장에 네. 규제를 풀 게 당분간 1, 2, 3년 이내에 일어나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네. 이렇게 완전히 활황이 되려면은 네.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2007년, 8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우스 푸어. 네. 막 전 국민이 집은 있는데 이자만 네. 나가고 죽겠다. 네. 그 다음에 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또 막 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막 빌라 이렇게 샀다고 자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 정도 돼야 풀리거든요. 규제가 네. 중과세라든가 단순히 네. 내년 대선이 끝나면은 그 물량을 좀 팔게 유도하기 위해서 네. 1년 정도의 중과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책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계속 풀어준다든가 규제를 완전 풀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그쵸. 그래서 최소한 서울 공급이 옛날에 하고 틀린 게 옛날에는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하락한다든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저는 몇 년간은 그런 규제가 확 풀릴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그런 규제가 풀려서 네. 이쪽에 사람들이 다 빠져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려가 아닐 것이다.